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의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핫 키워드부터 좀 미리 좀 다룰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몇 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였는데요. 그 시아준수, 예, 동방신기 이 출신 이 시아준수 이 가수 시아준수가 숲 TV 여성 BJ에게 협박당해 8억 원을 뜯겼다는 소식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 TV 맞아?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아프리카 TV라고 그랬어요. 아프리카? 아, 그럼 무조건 숲이지 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예. 아프리카 TV 여성에게, 여성 BJ에게 협박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5년 전에 만났던, 방송하는 역캠이랑, 몰래 그 역캠이 이제 녹취한 음성 파일로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마약류 투약 대금 마련의 목적으로 총 101차례를 갈취해 갔다고 합니다. 총 101차례를. 예. 그러니까 같이 그 저 보약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금 조사도 그쪽으로 받고 있나 봐요. 지금 리스트 선상에 오른 방송하는 역캠들이 좀 있죠. 예. 뭐, 일단 공개적으로 나온 거는, 뭐, 예, 김강패, 그리고 뭐, 대세는 세약, 이렇게 있고, 또 이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조사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인가 봐요. 지금 아프리카 TV 여성 BJ. 8억 원이 넘는 금품을 가르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아프리카 BJ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 씨를 협박해 101차례에 걸쳐 8억 4천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김 씨를 알게 된 뒤 김 씨와의 대화 및 음성을 녹음했다. 해당 녹음 파일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를 막는 대가로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마약류 투약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이건 이제 아무래도 그 지금 현재 마약 관련으로, 보약 관련으로 지금 뭐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법에, 보약류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죠? 예.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서울 동부지검에서도. 와, 참 시발년이네요. 예, 시발년이야. 하여간에 남의 사생활 그거 녹취해가지고 그걸로 협박해갖고 자기 이득 취하려는 새끼들은 진짜 그 악질 중 진짜 악귀라고 표현을 할까, 악귀. 예. 악귀야, 악귀. 개취조란 거지. 어? 계약질인 거지, 계약질. 사람이 아닌 거죠. 어? 이 유명인의 체면과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와 유명세와 뭐 이런 것들을 담보로, 이미지에 크나큰 타격을 줄 생각으로 옆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그 녹취를 누른 상태에서 뭔가 원하는 대답을 나오게끔
유도를 하고 그런 대답을 한게 있으면 다 녹취해 가지고 가지고 있고. 아, 진짜 인간 말종이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 기사가 뜨고 나서 시아준수님이 팬분들에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얘들아, 갑자기 이런 기사로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근데 5년 동안 괴롭히고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 마음 먹었다. 죄질이 너무나 나쁘다는 결론으로 결국 체포돼서 구속 심사적 부심 중이야. 그래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런 기사조차도 우리에겐 좋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아니. 아, 참 기사 제목이 저게 최선이었나 싶게 쓰셨다. 좀 뭔가 억울하다는 스탠스가 좀 있어요. 예. 난 근데 당당하다. 난 잘못한 거 없다. 5년 전 이야기고, 그 후로 난 이런 것도 내 실수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안 만난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뜯기면서 사람을 안 만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치, 인간을 못 믿겠지. 그리고 나름대로 친하다고 편하다고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연인 관계였을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겠지만, 전 높은 확률로 연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 녹취를 해갖고, 그렇게 뒤통수를, 뒷방을 저렇게 후려갈기는 참, 아. 왜 그럴까요? 응? 왜 이렇게 돈을 치졸한 방식으로 벌려고 했을까요? 그냥 방송으로 하루하루 벌어가면서 그걸로 쌓아가는 재미로 남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예? 그 몇억 일확천금을 벌려고 남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상처 주고 사람을 못 만났다지 않습니까? 에? 협박이나 처하고. 난얘좀 밝혀졌으면 좋겠어.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 누군지 너무 궁금해. 응? 명백한 피해자죠. 예. 어떤 의도의 접근인지를 우린 터져야지만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누구도 비즈니스 이외에는 안 만났었어. 그 다짐을 한게 5년 전이야. 5년 전에는 좀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또 김준수 씨가 굉장히 좀그뭐 권위적이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되게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뭐, 저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좀 유명인이고 하다 보면은 좀 약간의 어떤 그런 권위적인 느낌으로, 어울릴 만한 사람들과 어울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거리를 둬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화해보고 술 한잔 마셔보고 괜찮고 사람이 괜찮고 그러면은 연락도 주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뭐 지내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급에 맞게 어울려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사람 자체를 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누군가는 뭐 역행이라 그러면 굉장히 천박하게 보고 그냥 뭐 거의 뭐 진짜 사이버 창녀처럼 보는 그런 아주 뭐 선입견 가득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 그냥 어린 나이에 이렇게 방송하는 인터넷 방송하는 그냥 그런 BJ 친구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저마다 다른 거죠. 근데 김준수 씨는 아무래도 그냥 그렇게 본것 같아요. 그죠? 예. 내가 방송에서 집일만 한다고 한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꾸 계속 팬분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도 참 고달플 거야.
오해가 없었으면 해서. 근데 사실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시아 존스도 웃기네. 뭔가 진짜 떳떳한 최고의 케이스는 사실 김진욱 씨죠. 이진욱 씨. 예, 김진욱 씨. 이진욱 씨죠. 예, 기자회견 뭐 여러 언론사에서 와가지고 막 카메라 찍어대고 막 인터뷰하고 그럴 때도 그냥 정말 비장하고 비범한 정말 하늘 그 떳떳하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표정으로 조사 성실하게 마치고 잘 오겠고 사람이 좀 유명하고 뭐 이러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이용하는 그 인터뷰 그거 한 번만 더 볼까요? 예, 그 이진욱 인터뷰 하는 그 장면. 예.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그 협박 받는 피해자로서의 최고의 태도야. 바로 대번에 그냥 고소해버리고, 무고로. 그래가지고 깜빵 보냈죠, 그 여성. 예. 45초부터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마저도 여초에서는 오지게 까였습니다. 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아무튼 보시죠. 배우 이진욱 씨가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이 씨를 고소한 여성은 상해 진단서 등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협박받는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어떤 그 태도? 인 것 같아요. 내가 방송에서 지비를 지비를만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어떻게 보면 그 친구한테 고마워. 그 후부터 더 이상 그런 자리나 만남은 죽어도 안 하리라고 맹세했고 지켜왔으니까. 예.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낀 듯한 심정입니다. 굉장히 큰 배신감에 대한 그런 대목입니다. 사람을 안 만난다. 얼마나 배신감이 크면은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었다는 거, 배신감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높은 확률로 연인 관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8억이라는 돈을 지속적으로 101차례에 거쳐서 계속 달라는 대로 이체시켜줬을 경우에는 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8억을 줄만한 그런 뭐 본인의 어떤 비밀을 알고 있거나 모두 이게 알려지면 이미지에 크나큰 타격이 갈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녹취록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그런 시선에서는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예. 아마도 이걸로 여초에서는 엄청 깔 거예요. 지가 떳떳했으면 8억이란 돈 줬겠냐. 이체 단 이런 한 푼이라도 해줬겠냐. 바로 대본에 고소했지. 이준욱의 케이스를 보면은. 예. 그런 것처럼. 6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 6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다고 해요. 본인만 피해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남자를 아주 홀리는 능력이 뛰어난 그런 개 상여우 같은 년인가 봐요. 조금 번지르르한 그런 외모와 몸매를 가지고 그런 뭔가 남자를 홀릴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아주 남자를 잘 다루는 거죠. 이 사람은. 예. 아, 참, 개 여우 같은 년한테 당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런 거, 이게 아주 주특기야. 뭔 일을 하더라도 남자를 홀리고 남자를 다룰 줄을 너무 잘 아니까.
남자는 조금 단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남자들이 있겠지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착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감아가지고 예 그렇게 기생충 마냥 그런 비밀 사적인 대화 아주 개인적인 이런 걸 가지고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인간 기생충인 거예요. 인간 엑시구아인 거예요. 예? 인간 말파리 같은 년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국매미 같은 년이에요. 아주 악충 같은 년이에요. 저는 이거 진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유명인을 갖다가 8억이라는 돈을 지속적으로 101차례에 걸쳐서 계속 야금야금 뜯어가고 돈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또 협박을 했겠습니까? 나도 이러기 싫어.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미안하지만 나 이 돈 없으면 나 그냥 너 죽고 나 죽 거야. 나 별로 세상에 미련 없어. 그러니까 이체하든가. 너 진짜 이번에 마지막이지? 그것도 모르겠어. 일단 이체해줘. 뭐 이런 거겠죠. 아 진짜 개같은 년이죠. 예. 그러니까 계속 주는 거야 계속. 예. 계속 뜯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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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기고. 뭐 진짜 일이 다 이렇게 일어나서 사람마다 뭐 이렇게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만은 제일 중요한 건 펜스룰이에요. 펜스룰. 나의 어떤 사적인 영역, 사생활의 어떤 그 울타리 안으로 절대로 들여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나. 예. 그런 게 잘 없다 보면은 협박받는 거예요. 협박받고 녹취가지고 그런 겁니다. 예. 타이밍이 참 그래요. 지금 보면은 타이밍이 어쨌건 마약 관련 그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 특경법을 갖다가 걸어갖고 협박죄로 갖다 걸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빼박입니다. 예. 누적이 되는 거죠. 누적이 되고 거기에다가 뭐 징역을 무조건 살겠죠. 예, 징역을 무조건 살 테고 피해자가 8명이나 있고 거기다가 예, 약물까지 하고 그러니까는 징역을 살고 나와서라도 혹시라도 폭로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는 힘듭니다. 한 번 그걸로 징역을 살다 오고 그랬는데 같은 걸로 또 한 번 협박을 하고 또 한 번 유포하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이제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승기는 사실 이제 시아준수님께서 잡으신 거죠. 근데 그동안 피해받고 고통받았던 시간에 비례할까요? 예.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습니까? 이게 알려지면 내 그동안의 커리어가 개 작살나는 건데. 어쨌건 정말 다행인 거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녹취록이.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아주 사적인 영역이고 그런 내용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이미지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반인이라면은 별것도 아닌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지켜야 하니까 그게 이제 대중들에게 발설이 돼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가수생, 그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커리어가 끝나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고생 무지하게 했겠네요. 정말 8억이란 돈 뜯기면서. 예. 아 누군지 참 알고 싶네요. 예.
근데 참 고소 타이밍을 좋은 타이밍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협박하는 이 내용으로는 내가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달라면 달라는 대로 계속 고지고대로 줬어야 될 수 있는 아주 을의 입장이었지만 어찌됐건 나를 협박하는 이 사람이 8명의 또 동종의 피해자가 또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씻을 수 없는 이제 그 마약 관련 그런 그 조사도 지금 받고 있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왜 못 찾을까? 나 이거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속수사는 아닐 텐데 진짜 웬만한 멘탈 아니면 방송하기 힘들 텐데 구글에 나온다고? 아니지 않아?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힌트를 줘갖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내일 한다 그랬다며 내일이면 아니지 그리고 시아준수님이 바보도 아니고 이전에 그 일로 엄청 크게 알려졌었는데 그걸 모를까?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유명한 사람일 확률도 있어요. 왜냐면 잘 생각을 해봐요. 방송도 잘 돼. 역캠으로서. 역캠으로서 방송도 잘 되고 너무 좋아. 본업 자체가 잘 되고 있어. 본업으로 이미 성공가도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굳이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협박을 할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절대 유명한 사람 아닐 거야,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이 이미 나왔을 수도 있어. 그리고 유명하면은 그런 짓을 안 해. 왜냐면 자기도 리스크가 있거든. 유명하면은 그런 짓을 안 해요. 자기 스스로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 방송을 하다가 이미 접었을 확률도 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디도 지웠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저는. 예. 생각을 해봐. 본업이 잘 되는데 왜 굳이 이런 리스크를 떠안아가면서 협박녀 타이틀 갖고 또 그걸로 8명이나 감았겠어. 아주 그런 특성을 가지고 방송도 했는데 방송으로는 잘 안 풀렸을 거야. 방송으로는 잘 안 풀렸을 거야. 자, 여러분들 자꾸 김시현 얘기하는데 김시현 그럴 필요가 없지. 예. 달마다 가져가는 돈이 8억? 8억이면 진짜 구라앉히고 한 3개월 내지 6개월만 빡세게 방송하면은 충분히 그 돈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체급이었기 때문에 그 시원이는 절대로 아니야, 여러분들. 그리고 그 과거 그 일 가지고 자꾸 꺼내면서 같이 연관성을 맞춰갖고 하는 거는 그거 좀 그만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어쨌건 그 약물도 손댔고, 8명이나 감았고, 이런 식으로 남자 홀려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내일 한다 그랬잖아 어떻게 접근했겠냐 여러분들 내일 한다 그랬고 잠깐 BJ를 했을 거야. 잠깐 BJ를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네일 아트는 그냥 나 소소하게 그냥 이렇게 달에 뭐 이렇게 그 네일 아트 하면서 성실하게 일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가림막인 거고, 사실상 그 안에 있는 속내는 좀 유명한 사람들이랑 지인으로 지내면서 이런 술자리에서 불림당해서 나가서 이미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 남자면 싹 이제 감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나는 솔직히 녹음은 별로 그 궁금하지 않고 그냥 얼굴이 궁금하긴 해. 얼굴만 궁금하지만 사실 녹음 내용 이런 거는 너무 사적인 영역이고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야. 근데 어쨌건 뭐 8억이란 돈을 줬다는 거는 뭐 엄청나게 자기 이미지에 크게 저 타격이 갈 만한 거겠지. 까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자기 스스로는 좀 이미지를 지키고 싶은 그런 걸 수도 있지. 가오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 굉장히 뭐 좀 찌질하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녹취일 수도 있는 거고. 자, 아무튼 뭐 저 이렇게 사람의 약점이나 이런 그 같이 있을 때 이렇게 함정 수사하듯이 예, 이렇게 그런 내용들, 아주 사적인 영역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녹취해 가지고 사람 협박하고 돈 뜯어내고 곧단 짓거리 하는 것들은 진짜 불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로. 그걸로 이제 돈벌이를 삼는다? 이건 정말 그 인간이 아닙니다. 예. 하여간에, 녹취하는 새끼들은 개버러지 새끼들이야. 근본이 아주 썩은 거지.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 김병만 아저씨 같은 경우는 그것도 너무 사적인 영역이고, 사실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진짜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고, 그래서 굳이 뭐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예, 안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분 막 크게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찌앙을 보죠. 찌앙. 네, 찌앙 구제역 공판 증인신문 출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찌양님. 혹시 아, 네, 오늘 그 기사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 오늘 좀 가서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고 나오겠습니다. 네, 아 오늘 그 목정에서 좀 처음이라서 많이 이제 좀 긴장이 되는데 있는 대로 잘 말씀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질문이 뭐였죠? 증인 신문을 비공개 요청한 이유. 아무래도 좀 사실 이렇게 이번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지영님에 대한 사생활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우선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뭐 사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이미 다 제출한 상황이고요. 사실 경험한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면 됐고 증언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준비하거나 부담 없이 이 자리에 출석했습니다. 이준희 씨 측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구지혁 측에서 무죄를 주장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혹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그 왜 그렇게 뭐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오늘 가가지고 좀 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이제 아닌 부분도 바로 적고 하겠습니다. 이거 그 지금 피고인 이준희 쪽에서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오늘 출석을 결정한 것도 사실 이번에 증인들이 출석을 통해서 증인신문 과정을 거치면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의 피고인 이주인이에게 유죄 판단의 심정을 굳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출석하게 된 거라 오늘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7월에 처음 알려졌죠. 네. 그러고 나서 1월에 처음으로 사실 그때 이후로 좀 계속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일이고 또 제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직접 나와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엔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기운도 현재 많이 차린 상황이고 가서도 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언을 다 할 계획이다. 그 이 새끼 좆됐네요. 예. 이 새끼 큰일 났네요. 이제 날도 추워질 텐데. 예. 지금 저 거기 저 구치소 있죠? 예? 그리고 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보다 돈을 뜯어내는 것이 낫다는 식으로 권유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이 새끼도 진짜 거기다가 야 준이야 우리 언제까지 이거 해먹겠냐? 어? 야 우리 시원하게 받을 거 있으면 좀 받고 그래라. 이 새끼는 약간 그 약간 좀 영화 같은 거 좀 많이 보고 그 애초에 좀 허세를 좀 많이 부리는 그런 캐릭터야. 애초에 처음부터. 그래서 옛날에도 뭐 바이크 동호회나 이런 쪽에서도 말이 많았던 경찰 사칭하고 뭐 별별 일이 다 있더만 이 새끼도.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 씨를 구속 기소하고 크로커다일 최일환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카라큘라와 구제역은 다른 인터넷 방송인을 코인 사기 의혹으로 협박해 각각 3천만 원과 2,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한국 온라인 견인차 공제라고 자칭하며 단체 대화방 등에서 꽂아주십시오. 형님 혼자 드시지 마시고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등의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남의 허물 갖다가 그걸로 자기 돈벌이 삼는 새끼들은 진짜 죽여야 돼. 계약질 새끼들 진짜로 좀 이례적으로 이렇게 협박하는 새끼들 좀 크게 한번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크게 좀 그런 사례로 좀 남겨둬야지.
누구나 다 잊혀지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는 거야. 그런 거 다 어떻게 꺼내놓고 다 어떻게 공개하고 살아. 그렇지 않아요? 그 전혀 관련도 없는 자가 그거 입 밖으로 꺼내고 그걸 갖다가 협박하고 사람 괴롭히고 그걸로 돈 받고 돈 받아 처먹고. 아까 시아준수도 그거였잖아요. 시아준수도 같은 내용이었잖아. 예. 뭔 놈의 알권리야, 알권리가. 그거 알고 싶어 하는 새끼들도 음침한 새끼들이지. 음흉한 새끼들이지. 그런 새끼들 특. 아, 어떤 녹취였을까? 어. 아, 진실이 뭘까? 이거 알려고 하는 새끼들도 순수한 궁금증이 아니라, 그거 내 자신이 되면은, 아니,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내 인터넷 기록? 인터넷 출입 기록? 그 뭐냐? 사이트 방문 기록이랑 내 뭐냐 그거 공개가 되는 걸 갖다가 남들에게 공개된다고 생각을 해봐. 내 검색 키워드 어? 내 검색 키워드 나의 자기 사생활 내 사생활이 남들에게 공개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아마 죽고 싶을걸? 그거야 그거. 근데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이런 걸로 협박당해도 뭐 크게 그럴 일 없잖아. 뭐 어때? 내가 뭐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도 아니고. 그러고 그냥 말아버리잖아. 근데 이제 이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내 야동 검색 기록, 내 인터넷 방문 기록, 내 구글에다 검색했던 키워드들, 어? 이런 것들 남들에게 공개된다고 생각으로 단적으로 내 얼굴이랑 같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좀 생각을 해보고 아까 시아준수님 같은 그런 녹취 파일 이런 거 궁금하다는 생각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어떤 좀 사회성 아닐까? 누구나 다 허물이 있는 거 좀 감추고 싶은 게 있고 이면이 다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절대 알 권리가 아니죠. 맞아요. 이들은 범행 이후 대처만 근데 이 새끼들 대화 내역들 보면은 와 진짜 악마가 따로 없네.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의 모든 그 공통된 키워드는 돈이야 돈 진짜. 어. 얘네들이 뭉치고 결속력 있게 행동하고 자기들끼리 소스 공유하고. 무슨 기자나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다녔던 그런 모든 것들의 양분은 돈이었던 거지. 예. 누구나 다 어떤 저는 다 누구나 다 그래도 살 권리는 있다고 보는데 이례적으로 구제역은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례적으로 구제역은 조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진짜로 새끼는 좀 세상을 좀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난 진짜 이 새끼 부고 소식만 알고 싶은 그런 느낌. 이 새끼 진짜 뭐 지 된 것처럼 행동했다니까. 나 어이가 없었고 나 핸드폰 어딨냐? 아 그래 아 나 이거 저기 구제역 그거 한번 들려줄까? 네 형 박살이 났어. 구제역 그래.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노래하는 코트님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고발 및 공론화 유튜브 채널 구제역을 운영 중인 이준희입니다. 네네. 이번 코인게이트 관련하여 혹시 네,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 번호야 뭐 알면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이 권위적인 씨발놈 봐. 야, 이 진짜 존나 권위적이지 않냐? 아, 뭐 그거면 제가 얼마든지 알려면 알 수 있죠. 와, 이 새끼는 진짜 뭐 차무식이야 진짜. 어? 거의 검사야. 맞아. 거의 검사. 직각게 뭔데? 직가직게 뭔데? 어.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알려면 알 수 있고. 그 구제혁 씨랑은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할 말이 없는 게 맞지. 이 새끼 뭐 당사자도 아니고 내 그 일에 지가 무슨 관련이 있어 대체. 어? 그렇지 않아? 네, 그래가지고 나 당신이랑 별로 하고 싶은 얘기 없다 했더니 사실 그렇잖아요. 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왜 투자자 명단에 당신 이름이 없죠? 투자를 안 했으니까 이 씨발라마 바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참고 있었어. 나는 왜냐면 이제 진짜로 돈을 돌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실제로 코인 투자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얘가 지가 이제 보다가 그 투자했던 BJ들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윤태훈이 없는 거야. 어? 윤태훈이 없는 거야. 아니, 지 말로는 14억이라는 돈을 서현민한테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게 코인으로 투자한 게 아니고 투자서도 없는데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돈이냐.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는 이게 지금 돌아가지가 않는 거야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하려고 전화를 한 거야. 어. 네. 코인 투자를 안 했으니까요. 코인 투자 했다면서요. 아니에요. 코인 투자 안 했어요. 코인 투자 안 하고 뭐 했어요, 그럼? 뭐에 전 재산을 뿌려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제혁 씨, 그 전화하는 게 제가 좀 불편해하는 게 안 느껴지세요? 당신이 불편하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죠? 당신이 불편하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죠? 개 사이코 새끼라니까? 얘 사람 새끼 아니야, 이거. 어. 검사야 이 새끼는. 방구석 검사.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인지가 안 되니까 지금 메타 인지도 안 돼. 그냥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는 어. 형 바람 지은이는 마음에 든다고 비엔님.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지금도 지금 메타 인지도 안 되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게 지금도 구치소에서 아직까지도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야. 어? 전화 끊겠습니다. 네. 전화 끊겠습니다. 그냥 끊었어. 굳이 구실 주고 싶지 않아 가지고. 졸라 권위적이죠 이 새끼. 예, 미친놈이죠 미친놈. 그러니까 얘는 좀 이례적으로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진짜로. 그러니까 좀 목숨으로. 그 본인의 죄를 좀 갚았으면 좋겠어. 얘는 진짜 그 부고 소식만 들렸으면 좋겠어. 누구나 다 살아야 될 권리가 있어. 그래도 살아야 될 그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고 뭐 하고 있겠지만 얘는 죽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 새끼 진짜 쓰레기인 게 뭐냐면 자기 엄마가 처음에 얘가 시작했던 것도 자기 엄마가 엄청 아프고 뭐 치매에다가 뭐에다 해가지고 자기 엄마 팔이 겁내게 해가면서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뭐하고 애초에 그걸로 시작을 했었어.
그래가지고 뭐 엄마랑 같이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 있을라나 모르겠네. 어. 그래 그래. 처음에 얘가 이걸로 시작을 했었어. 안녕하십니까, 구지혁입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구글에서 1,000명 돌파 메일이 왔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저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우리 엄마를 소개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엄마의 시간은 남들과 조금 다르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5살, 날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이상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건 더 좋아하죠. 가끔 엄마 아니 대부분 말을 안 듣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엄마, 그리고 멍멍이와 아기를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모두 안녕. 우리 엄마는 제가 군대 가기 전인 21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48살일 때 치매 확진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력도 질병 이력도 없는데 이렇게 빨리 치매가 온 경우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엄마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그전에는 찍을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자다가 엄마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엄마가 되게 건강했어요. 저한테 평소처럼 뭐 빨래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죽어. 죽는 게 답이야. 얘는 죽는 게 맞아. 내가 수많은 죄지은 그런 뭐 인플루언서 뭐 유튜버 다 봤는데 얘는 죽는 게 맞아. 죽음만이 답이야. 아직까지도 억울하다고 저 구치소에서 무죄 주장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냥 부고 소식만 들렸으면 좋겠다. 얘는 진짜로 이례적으로. 이들은 범행 이후 대처 방안도 함께 논의한 걸로 파악됐는데 특히 카라큘라와 구제혁은 수사에 대비해 통화 녹음 파일을 조작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고인들은 그러니까 진짜 몇 년 사이에 눈빛 완전 변했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된 거야. 몇 년 사이에 표독을 넘어서서 이건 그냥 진짜 돈이 이렇게 만든 거지. 돈이 그리고 저 쯔양님 이번에 그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셨는데 얘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얘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닮은 년. 사람 새끼 아니더만 얘도. 진호신가요? 와, 진짜 악마들이 너무 많다. 아, 진짜. 유튜브 접는데? 아, 그러니까 얘 유튜브 접는다고? 네, 제가 최근 영상 이거 드릴게요. 오, 뭔가 좀 깨달았나? 졸라 역하던데. 금전적인 문제로 일을 해야 된다. Hello everyone. I have some news to share. It's not an easy decision, but making videos and permanently delete our channel. First off, I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the supporters that have been supporting me the whole journey, gotten all the views, the likes, the comments. I never expected it to be as big as it got. I would be forever grateful for it. Part of the reason why I decided to stop making these videos was I do have some health concerns. 건강 문제. But it's something that needs to be monitored and looked at. We'll also be working a lot more, so we won't be able to. 말도 오질락이 못하면은 이거 뭐 3초 말하고 끊고 3초 말하고 끊고 에라이 씨발 편집 없었으면 이 새끼는 어떻게 말을 했을까. Commit and make the videos as good as you used to make them. It was not an easy decision. It took us a long time. We talked out for many days, pros, cons, and this was our final decision. I will be leaving this video up for a couple days. That way everyone on our subscriber list can see it, and all the people who get memberships can see it, and I hope that everyone understands our decision too. Just stop making the videos and delete YouTube. I really appreciate everyone. And for mom, I thank you. 너에게 온 그 병이 큰 병이었으면 좋겠다. 너도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어? 창년이 뭐니 하면서 그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 그 일을 갖다가 한 사람을 갖다가 지 멋대로 그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자기랑 관련이 있지도 않은데, 어? 별별 억측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까내리려고 그 혐오조장의 말로가 뭔지 다 봐왔으면서 이거 봐봐. 전년 유튜브 가서 돌팔매질하라고. 나 보통년 아니다. 야 이년아 중국돈 정치인들의 구린내가 진동을 하던데. 그러니까 찌양의 뒤에 중국인들과 뭐 돈 많은 중국인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있다. 어? 모든 진실을 아는 네 남친도 죽어버렸으니 배후와 실체를 까발리는 사람들조차 무서워서 입국 닫고 있으니까. 아니 녹취록을 보면은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나는 얘기하기도 싫어 진짜. 그 진짜로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혐오 조장하는 새끼들 다 시켜서 한 거예요. 내 주변 놈들만 쓰레기 새끼들이에요. 아무튼 쉽게 치유되지 않는 큰 병이었으면 좋겠다. 평생 고통받아라 너도. 아무튼간에 남의 그림자 밟아 그 그림자 좀 먹고 사는 새끼들. 그러니까 그래도 올해 정말 좋은 쾌거는 그나마 좀 시원했던 뉴스는 레카들 싹 다 싸그리 이 몰살됐다는 거. 요게 진짜 그 좋은 소식이 그나마 있었던 것 같았어 나는 정말로. 뻑가 좀 아쉽다고 하시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대체제가 분명히 있죠. 잘 풀어서 이슈를 이렇게 잘 풀어서 떠먹여주는 역할은 있었지만 그 새끼도 사람 새끼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올해의 쾌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없어진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알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어떻게 어찌 바꿀 수도 없지만 뭐 정보 요즘 같은 정보 포화 시대에 내가 알아서 스트레스 받는 그러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는
이러한 잡다구레한 혐오성의 이런 소식들은 좀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낫다고도 생각을 해. 그러니까 차라리 몰랐을 때로 가고 싶은 그런 느낌도 한편으로 받을 때가 있거든.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역겹고 역한데 뭔가 내가 당장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많은 소식들이 너무나도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정보 포화 시대에 오히려 이런 정보들을 조금 모르는 게 나한테는 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 인생을 그냥 온전히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사실상 크게 없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느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없어진 것도 나는 한편으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도 생각을 해. 너무 잡스럽게 많이 아는 게 꼭 좋은 것도 아니야. 그죠? 아무튼 구제역, 예. 증인신문 출석을 했고 그 뭐 몇 년 선고가 될까요? 일단 실형은 절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실형은 절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몇 년 살고 나올지 궁금하구만. 초범이라 1, 2년 본다고? 그래요. 에. 진짜 어머니 보기 부끄럽지 않았을까? 그 치매 있고 아파갖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2년 전에 하던 모든 악행들이 멈추고 구치소에서 남는 게 시간이야. 하루가 무지하게 길다는 걸 느끼지 않을까? 그걸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이면 반성을 할 테고 악마 새끼면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겠지. 예.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굉장히 차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수트 면에 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왜냐면 걔가 1심에서 15년 선고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니 나 원래 진짜 갈라 그랬어. 가갖고 얘기를 좀 차분하게 좀 해보려 그랬지. 15년 선고 받았어. 1심에서 여러분들. 항소했는데 그 사기꾼 치고는 굉장히 높은 형량을 받았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100억 원 넘는 그 사기를 친 거지. 그러니까 많이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 왜냐면 자기 딴에는 뭐 한 3, 4년 받고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초범인데도 그 정도면은 걔는 진짜 그냥 뭐 크게 감형이 되지 않으면 아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10년 이상이야. 2심에서 못 뒤집을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도 그때 이제 그 쯔양님처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때는 뭐 표정이 뭐 그냥 온화하더라고. 그냥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이 있고 플랜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랬는데 지금 아마 죽을 맛일 거야.
아마 구제역도 엄청 시게 맞으면 국민들의 보통 이제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좀 세게 때려. 중하다고 느끼고 세게 때려버린단 말이야. 이거 구제역 솔직히 몰라. 이거 뭐 1, 2년이 아니라 진짜 뭐 5년, 6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맛이 가는 거지. 자기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죄 지은 새끼가 왜 지역량을 지가 결정해? 애초에 하지를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무섭냐면 얘가 그 진짜 자기를 15년 선고 받게 한 사람 중에서 내가 그중 하나라고 느꼈을 테니까 그럴 거라고 느껴. 나는 좀 그러니까 지금 악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냥 안 가는 게 맞다고 느껴. 우리 엄마도 가지 말래 그냥. 그래서 그냥 굳이 불쏘시개로 안 쏘시는 거지. 그게 이제 최후의 어떤 나의 최소한의 어떤 그런 거라고 봐야지. 그리고 뭐 이미 나는 민사 판결물도 가지고 있고 걔는 깜빵에서도 사식 넣어주는 그 저 뭐냐 영치금 돈 100원 한 푼도 못 받아가 내가 그걸 갖다 걸어버리면 걔한테 난 걔한테 사식 넣어주고 걔 그렇게 영치금 넣어주는 그 돈까지 싹 다 가져올 거야. 아직 2억 남았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동덕여대 근황입니다.